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DNA 족보를 녹화해서 올렸다가 좀그 녹화가 좀 미진한 게 있어가지고 올렸던 걸 삭제하고 나서 다시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립니다. 그렇다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DNA의 유전자 혈통 분석을 의뢰한 것이 유후라는 업체입니다. 이 보이시죠? 이 업체가 인천에 있는데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유전자 혈통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이승열이의 DNA 족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화면 보면은 유후, 유전자 혈통 분석 이렇게 나와 있고, 지구는 넓고 그보다 더 넓은 나의 이야기, 생각보다 더먼 곳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전자가 알려주는 숨겨져 있던 진짜 나의 이야기, 유후와 함께 찾아볼까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차가 쭉 납니다. Find my exhaustor, Enstor, 이 대륙이 내 대륙, 이 인종이 내 인종, 북의 혈족, 목의 혈족, 유후 명명법 가이드라인, 자주 묻는 질문, 참고 문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웬만한 건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점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요점이 나옵니다. 나의 이야기에 시작된 첫 번째 발자국. 수세기 동안 이어온 나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내 DNA에게 물어봐. 이승열님은 50.16%의 한국인, 24.93%의 일본인, 22.93%의 중국인, 1.98%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은, 아, 이승열이가 혼혈아야? 튀기야?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후에서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인 유전자가 50.16%만 돼도 토종 한국인으로 볼수 있다 이런 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전자가 50.16%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한국인 토종 한국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토종 한국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토종 한국인이 어떻게 24.93%의 일본인, 22.93%의 중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 유전자가 그 일본 유전자, 중국 유전자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섞인 내력은 뭐 3대, 4대 이렇게 가까운 조상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적어도 몇백 년 이상, 몇천 년때 올라가야 일본인과 그런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혼혈아니 튀기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 있잖아요. 대규모 일본인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일으킨 임진왜란이 있었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들어온 그 명나라 뭐 이럴 때에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벌인 그 병자호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큰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큰 전쟁을 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한자를 쓰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글 전용 세상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일본도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다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 한자 문화권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은 예로부터 전쟁도 많았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전자에 일본인 유전자, 중국인 유전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여기 세계 지도가 나와져 있고 내가 이제 일본인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 유전자, 그 다음에 중국인 유전자, 그 다음에 몽골인 유전자로 이승열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승열이 유전자는 주로 동아시아의 유전자로 이승열이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 50.16%, 일본이 24.93%, 중국이 22.93%, 그 다음에 몽골이 1.4%, 키르기스스탄은 뭐 0.36%, 카자흐스탄은 0.1%인데 0. 이하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뭐 너무나 미미하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승열이 말고 보통의 한국인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50%, 한국인 유전자가 50%, 그 다음에 일본인 유전자가 25.1%, 중국인 유전자가 20.7%, 동남아시아인이 2.6%. 이렇게만 거의 대다수 한국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승열이도 이 대다수 한국인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튀기다 혼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평균 대비 나이 100분위 결과 이승열님의 한국인 유전자는 50.16%이며 이는 한국인 평균 결과 기준 100분위 59.78%에 속하는 갑입니다. 이 나왔잖아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국인 중에서 이런 유형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인 유전자를 50%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 한국인 토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뭐 여기 다 있는데 그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열이 그 유전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50.16, 일본이 24.93%, 중국인이 22.93%, 그 다음에 몽골인이 2.4%, 키르기스스탄 0.36.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0. 이하 소수점이니까 이거는 무시하기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것도 아까는 전부 처음에 녹화했을 땐 이것도 전부 내가 읽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져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낮으니까 이거는 뭐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남 북의 혈족. 북의 혈족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의 혈족이다, 그죠? 그, 여러분들 생물을 시간에 배웠죠? 그, XY 염색체에 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Y 염색체는 아버지, 북의고, X 염색체는 엄마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의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있는 Y 염색체를 분석하여 북의 혈족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승열이가 지닌 Y 염색체를 한번 보면은 이승열님은 달의 부족에 속하며 달의 부족은 C3F라고 이제 한다고 하네요. 달의 부족에 속하며 한국인을 이루는 주요 7개 부족 중 세 번째로 수가 많으며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한국인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부족은 달의 부족, 태양의 부족, 철의 부족, 대지의 부족, 화백의 부족, 수프의 부족, 불의 부족, 이렇게 일곱 개로 한국인 유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내가 속한 그 부족은 7개 부족 중 세 번째로 많은 달의 부족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달의 부족은 지금 봅시다. 달의 부족식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만 3천 년 전 공통 유전자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북의 혈족의 이동 경로를 통해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으며 계통도를 통해 어떤 부족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달의 부족식 그룹은 5만 3천 년 전에 공통 유전자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3천 년 전이나 3만 년 전, 그러니까 3만 년 전쯤 되면 말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종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종, 한 유전자에서 점차 시일이 지남에 따라 여러 인종, 여러 유전자로 다분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초에는 인종도 하나였고 유전자도 하나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공통 유전자에서 이제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유전자가 생기고 여러 인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으로부터 5만 3천 년 전에 전으로 올라가면은 그 공통 유전자였으며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공통 유전자가 어떻게 그 한국에까지 들어왔는가? 이것을 그 경로가 여기 세계 지도가 보이죠? 이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아버지의 혈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3, 4대 위에 가까운 조상이 아니고 적어도 뭐 100대, 200대 또는 뭐 1000년, 만년 이런 이전에 그러니까 1000년도 더 멀고 한 적어도 만년 정도 이상의 조상이 이동한 경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흑인을 박해하지 마십시오. 흑인들을 깜둥이를 없인 여겨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흑인이라는 그런 소리 있어요. 인류의 조상이 이 아프리카 흑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로부터 자꾸 인종이 분화돼 가지고 백인종, 황인종 뭐 이런 인종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인류의 조상은 그 아프리카였다 그런 얘기죠.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탄생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탄생된 인류의 조상이 이게 세계 각지로 흩어져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건데 이승열이의 부계 그러니까 이승열이의 유전자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 남아프리카 쪽이잖아요. ADAM이 남아프리카 쪽입니다. 남아프리카 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C 지역은 여기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와가지고 오세아니아 주 호주에까지 한 갈래는 호주로 가고 한 갈래는 또 중국 북방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열이가 지닌 유전자는 이렇게 그 이동을 한 것이 이 족보입니다. 이승열이의 그 북의 유전자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북의 혈족은 내가 이승열이가 속한 DNA 북의 혈족은 달의 부족 C그룹에 속한 그 혈족이다. 그러니까 이 달의 부족은 한국인 7개 부족 중 세 번째로 많은 부족이고 주요 이동 시기는 5만 3천 년 전에 그 이동을 했다.
주요 정착 국가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속한 북의 혈족의 계통도, 이게 내가 속한 북의 혈족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색깔이 없는 거는 다 무시해도 좋고요. 여기 색깔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까 이 ADAM이 그 남아프리카 지방에서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아프리카가 그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R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북방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목의 혈족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북의 혈족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X염색체, 목의 혈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의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분석하여 목의 혈족을 밝혀냅니다. 이승열님은 해의 부족 지에 속하며 한국인을 이루는 주요 12개 부족 중 6번째로 수가 많으며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족 유전자는 술족, 묘족, 인족, 오족. 그러니까 이게 그 간지네요, 간지. 술, 묘, 인, 오, 진, 사, 유, 자, 해, 미, 축, 신,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한국인을 이루는 주요 12개 부족 중 6번째로 수가 많으면 8.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의 그룹 지 그룹은 지금으로부터 35,700년 전, 그러니까 목의 혈통은, 목의 DNA는 지금으로부터 35,700년 전 공통 유전자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목의 혈족의 이동 경로를 통해 선조들이 고른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으며 계통도를 통해 어떤 부족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뭐 세세한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생물 시간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뭐 구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목의 혈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쪽의 그 혈족이 이동 경로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의 모계를 막론하고 남아프리카가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제일 먼저 남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고 봅니다. 뭐 3만 5천 년 전이라든지 5만 년 전이라든지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게 없다가 처음 인간이라는 게 생겨났을 때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이 그 생겨서 번창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인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서남아시아 쪽으로 오고 M이라는 건 이제 서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일본은 지금의 그 동시베리아 쪽 뭐 사할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일본은 또 시베리아 북극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목의 혈통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게 그 DNA 족보가 얼마나 상세합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혈족, 엄마의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분석하여 목의 혈족을 밝혀냅니다. 해의 그룹, 해의 부족 지그룹, 한국인 12개 부족 중 6번째로 많다. 8.55%. 중요 이동 시기는 35,700년 전이고 주요 정착 국가는 동아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승열이가 속한 목의 혈족의 계통도를 알아봅시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남아프리카에서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북방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후명명법 가이드라인 북의 목의 분석에서 혈족이란 무엇인가요? 유후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친숙한 혈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 혈족의 명칭은 학술적인
영명법인 하플로 그룹의 명칭과는 다르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성된 명칭입니다. 하플로 그룹명은 유전자의 패턴 분석을 통해 진화를 연구하는 그룹에서 정한 명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연하게 다른 유전자 패턴을 나타낸 경우 새로운 그룹으로 명명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북의 하플로 그룹은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의 부족,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는 하플로 그룹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건 그렇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런 거는 그 우리나라 육식갑자고 뭐 그 간지 이런 게 있잖아요. 천간 이런 거 이거 나온 겁니다. 예, 이것도 뭐 읽어보면 일일이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게 이제 형제, 자매 추정치입니다. 네, 그, 이승열이 형제, 자매는 어떠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지 예,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러니까 나 이승열이는 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돼 있고, 여자 형제는 이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또는 유럽 DNA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열이 누나라든지 이승열이의 여동생은 유럽 DNA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검사 끝인데요. 성명 이승열, 남성, 생년월일은 1957년 12월 12일. 샘플 종류는 타액, 침이죠. 침으로 DNA를 검사를 했다. 침을 샘플을 접수한 날은 2021년도 7월 6일. 결과가 나온 날은 2021년도 7월 19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유후 유후라는 업체는 그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이것을 뭐 구구하니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나의 그 DNA 족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DNA에게 물어봐. 이승열님은 50.16%의 한국인, 24.93%의 일본인, 22.93%의 중국인, 1.98%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지도에 그 브라운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요 계통의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 DNA 족보 보고서를 끝내